당 관리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인다. 20년에서 30년쯤 후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뭐 일주일에도 여러 번 해왔었기 때문에 당뇨가 훨씬 더 천천히 생기게 막았었더라면 발을 절단하거나 그런 고민을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수백 수천 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고민이 하나밖에 없다. 뭐예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 고민밖에 없다. 아. 돈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과 다이어트 이 두 가지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의사 진유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저희 채널에 의사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어요. 아,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이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에 본가를 갔다 왔는데 아, 네네. 이제 부모님들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거 듣자마자 혹시 저희 채널에서도 해주실 수 있냐 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네네. 60대 전후에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네. 당뇨에 대해서 아, 네. 한번 그냥 가볍게 당뇨가 왜 무서운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되는지 네. 하나씩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쩌면 뭐 조금 더 충격 임팩트 있게 일단 좀 강하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네. 일단 되게 좀 충격적인 그런 결과는 세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건강을 더 신경 쓰니까 네네. 제가 주로 이제 건강관리나 이런 조금 좀 지침으로 삼거나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쓰신 저자분이 이제 존 소킨스 대학이라고 뭐 전국 탑 병원 그죠. 들 중에 얘기를 하면 무조건 꼽히는 병원이거든요. 거기서 외과 레지던트를 하시던 선생님의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40대에서 60대 네. 환자들을 네. 봤을 때 당 관리가 안 되는 환자들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들의 미래가 보인다. 아... 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이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네, 뭐냐면은 왜냐면 나는 40에서 60대에 당 관리 안 된 사람들이 20년에서 30년쯤 후에 그 사람들의 다리 혹은 팔, 주로 다리죠.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뭐 일주일에도 여러 번 해왔었기 때문에 아... 그런 사람들의 그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자신은 이제 당뇨라든지 당 관리가 안 되는 대사 질환이라든지 이런 네네. 부분들을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한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선생님도 이제 대사 질환이나 암 이런 만성 질환들을 실제로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생각하셔서 그쪽 일로 넘어가셨어요. 그거는. 아. 예방을 돕는 쪽으로. 네, 네. 아.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건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났을 때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는 막기 위해서 하는 어쩌면 극단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당뇨를 인해서 발을 절단하는 거는 절단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너무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20년 전에 당뇨가 생기 않게 막았거나 아니면 당뇨가 훨씬 더 천천히 생기게 막았었더라면 발을 절단하거나 그런 고민을 애초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는 당뇨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저희 가족들 중에도 네, 누구라고 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네. 의사인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개선할 점이 많고 네. 뭐 지금 점진적으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은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아하. 나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친척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지금 멀쩡하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제약회사 나름 다녔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지혈증 약을 중심적으로 팔았거든요. 네네. 사실상 뭐 당뇨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혈당 체크하고 네네. 하면은 좀 이게 그래도 체크가 되는데 네네. 고지혈증은 뭐 수치 말고는 보이는 게 없잖아요. 증상이 아예 없죠? 아예 없으니까.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냥 훅 가잖아요. 그렇죠. 진짜 죽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아 이게 저도 그때 다니면서도 뭐 좀 저려지긴 했지만 맨날 그 스타틴 팔았거든요. 스타틴 아주 네. 많이 남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전문의가 나왔는데 고지혈증 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얘기를 왜 지금 했냐면은 이게 신호가 없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제일 무섭잖아요. 그 차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네네네. 같아요. 차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수명들이 있을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 부품들은 살짝 고장난다고 해서 주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년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어떤 특정 부품이 있고 그거는 닳는 소모품이라고 치는데 그거를 10년, 20년, 30년 쓴다든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년을 써도 차가 다니고 하는데 문제가 없고 체감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그 어떤 임계점을 확 넘어버리는 순간 큰 사고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큰 사고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수리를 하고자 하면 의미가 없죠. 그 부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외장부터 싹 갈아치우든지 훨씬 더 많은 비용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그 부품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 부품들의 마모도가 생각보다 심하지는 않은 이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관리해주면 애초에 사고가 날 일이 없는 거죠. 아. 정확히는 사고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 차가 굴러간다고 해서 브레이크 뭐 저는 쓰려면 잘 모르지만, 네 저도 잘 몰라요. 브레이크 패드 뭐 1년에 한 번 갈아야 된다고 치는데 내 브레이크 패드는 3년 동안 안 갈았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나는 우리 차는 부산섬을 잘 왔다 갔다 한다라고 자랑을 하면은 괜찮은 자랑일까요? 그 뭐 겉으로는 괜찮겠죠. 그렇죠. 네, 네, 네. 그 저는 이제 그런 나는 당뇨에 안 걸린다, 나는 뭐 술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약간 염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어머니 아버지들이 네. 당뇨 예방을 위해서 네, 네. 좀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것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 잠을 잘 챙기셔야 돼요. 진짜로. 잠? 네, 잠. 제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건강관리 생각하시면 뭔가 뭔가를 먹어서 고친다든지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아마 두 번째가 운동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사실은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수면을 꼽는 일반인들은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왜 그래도 부자들이 7시간 자야 된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요즘 머니몬스님 채널에서는 아, 그래요? 자기 개발인가 네.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네. 그런 데서는 조금 이제 그런 범위까지는 수면이 중요성이 좀 알려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학자들, 의사들 이런 데서 좀 알려지다가 그게 조금 점점 더 이제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나중에 돼서야 일반인들한테까지 그게 상식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자 잠깐만 정리를 또 다시 해보자면 네네. 당뇨 예방에 수면만큼 좋은 게 없다.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관리에 있어서 수면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래도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일 크게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그 중요성 자체도 굉장히 높습니다. 당뇨가 왜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천천히 막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조금은 상황이 길 수는 있지만 혈당이라는 게 뭔지는 대략 아시잖아요. 쉽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뭔가를 먹죠. 네. 저희가 뭔가를 먹었을 때 이제 그 탄수화물 이런 부분들을 포도당으로 빨리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먹게 될 텐데 네. 그 중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탄수화물이 좀 빨리 포도당, 우리 몸의 진짜 원료인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포도당이 몸 속에 돌아, 피 속에 녹아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거를 혈당이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제 당뇨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했을 때 혈당이라는 것이 적절하게 올라가고 또 적절하게 내려가서 높고 낮지 않은 수치에서 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래프가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올라갈 때 너무 높이 치솟고 내려갈 때는 너무 낮게 간다든지 혹은 평소에도 평소에 일정 범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범위에서 혈당이 왔다 갔다 논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 몸에서 피가 혈당이 너무 많아지면은 네. 이제 그게 당뇨병의 상태인 거고. 와, 네. 진짜 어렵다. 약간 그래프나 이런 부분들을 네. 제가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고정 출연해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우리 주 시청자분들이 아마 여기까지 못 오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는 순간 나가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35세부터 45세가 제일 많거든요. 네. 제 채널에. 네. 좀 부모님을 챙겼으면 좋겠다. 부모님 챙기고 싶으시면 네.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먹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려야죠. 어떻게 합니까? 단 거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수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수면은 이따가 우리가 네. 또 파트2로 파트2로 네, 수면 얘기를 좀 뒤에 딥하게 하는 네, 걸로 네. 하고 네. 일단 지금 기초적인 왜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신경 써야 되는지 왜냐면 사실상 네. 이따가 물어보려고 한 거긴 한데 네. 우리 30대들은 당뇨 생각도 안 하잖아요. 생각해야 되긴 하는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30대인데도 고지혈 좀 갑자기 맞습니다. 터진 사람도 있잖아요. 네, 왜냐면 요즘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50대 급사, 심장 급사가 원래는 60대 뭐 이런 데서나 있었는데 요즘 40대 급사 이런 부분들도 점점 생기고 있고. 맞아, 40대들이 네. 많더라고요. 40대에서 45세 정도 되면은 부친상이 아니라 지인상이 직접 본인상이 직접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 네. 빡센데. 근데 정말 이제 진짜 그 사고사 이런 거 말고 네, 네. 건강으로 인한 사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마 심장마비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옛날에 네. 가로사 얘기하잖아요. 그쵸. 안 믿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직장생활 해보고 스트레스 받아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장이 안 좋은, 그러니까 건강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데다가 이제 생활 습관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순간 이제 그 부품이 망가지는 거죠. 우리도 네. 결국에는 부품이고. 그렇죠. 그 사실 저는 200년 살고 싶은데 제 욕심이고. 네. 네. 근데 이제 100년이 있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네. 당뇨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네. 50세에서 60세 사이에 있는 분이 20년 뒤면 7, 80인데 네. 그때부터 다리 자르고 팔 잘라버리면 당뇨의 제일 무서운 합병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10년, 2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쉽지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떻게 보자면 아닌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네. 왜 모셨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건강이 사실상 제일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이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또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뭐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 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세요. 마틴 네. 셀리그먼이라고 되게 네.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요. 긍정심리학.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행복의 요소를 여러 가지로 나눴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하루하루 즐거움. 그렇죠. 이것도 행복하기엔 중요한 요소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계 네.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성. 내가 이 일을 하는 데서 내가 얼마만큼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 노동 반복만 하면은 행복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뭔가요? V가 있는데 바이탈리티. 아, 네. 바이탈리티. 건강이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활력이라는 뜻이니까 네. 단순 건강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의미이긴 하지만 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 몸이 어디 아픈데 살아있다는 느낌을 잘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항상 그 왜 우리 어릴 때 네. 20대 때 돈 진짜 없고 시간 엄청 많잖아요. 20대 초반 때 특히 우리 남자들. 그때 딱 생각하는 게 지나가는 뭐 좋은 차 탄 할아버지를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네. 젊은 청년 보고 아 나의 돈과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바꿔서 바꾸고 싶다. 결국 그게 건강 아닐까요? 건강한 사람은 수백 수천 가지 고민을 안고 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고민 하나밖에 없다. 왜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 고민밖에 없다. 아 명언이네. 그러니까. 와 진짜 똥을 또 큰 걸 배우네요.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설탕과 액체로 된 당 이 두 가지들은 줄이셔야 되고 적게 먹을수록 좋아요. 사실은 식품이라는 거는 이 식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 음식을 하나 찍어봐도 그 음식이 좋다는 논문도 많고요. 그렇죠. 그 음식이 나쁘다는 논문도 많습니다. 이게 건강에 좋아? 이게 근데 건강에 나빠?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게 사실인데 이 특정 음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좋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두가 동의하는 공공의 적이 뭐냐. 특히 당류에 있어서 설탕류, 콜라. 설탕류, 액체로 된 설탕. 콜라네, 콜라. 그렇죠. 제로 콜라는 괜찮습니까? 일단은 공공의 적보다는 좀 덜 적이다. 웬만하면은 네. 물을 먹자. 물을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네. 네. 탄산수는 괜찮나요? 탄산수도 공공의 적도 아니고 저쪽 훨씬 더 좋은 쪽이 있죠. 탄산수도 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우리 네. 탄산수를 제가 네. 한때 되게 그 콜라를 저도 좋아하는 편인데 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먹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먹는 것보다 줄이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네. 딱 우리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네. 가이드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정말 먹고 싶을 때 네. 콜라 이제 한 캔에 220ml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게 좋을까요?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 하루에 한 캔 이상 마시는 분은 일주일에 한 캔 정도로만 줄여도 충분한 발전이라고 보고요. 저는 항상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태보다 나아지고 그걸 꾸준히 지속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적절하면 뭐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자면 실현하기 힘든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콜라 사랑하시는 분 하루에 뭐 두세 캔도 먹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도 움직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뭐 갑자기 그 사람한테 근력 운동 프로토콜 제시를 하면 못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먹는 거보다 일단 두 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그렇죠. 저는 네, 네. 지금의 절반. 지금의 절반? 지금의 절반 괜찮은 것 같고요. 아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사람은 자기가 뭘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1분에 몇 번 숨 쉬는지 아시나요? 몰라요. 지금 또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갑자기 자기 숨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생존에 필수적인 무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별로 의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처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먹고 이런 거 할 때 그
내가 뭘 먹는다 이런 거를 뇌로 전달해서 기억으로 올려보내지 않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내가 뭘 먹었는지 기억을 해보면 왜곡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줄이면 좋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내가 얼마나 먹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오, 좋다 좋다 좋다. 생각보다 많이 먹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걸 절반으로만 줄여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분명히 장담을 합니다. 아, 진짜 이게 사실상 당뇨만 해도 365일 말씀하실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면 네. 우리가 어차피 저는 또 조회수 안 나와도 계속 나와주실 건가요? 아, 저는 뭐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있습니다. 네. 조회수 100은 넘을 거예요. 아, 그러면 100명 중에 10분이 절반으로 줄이면 네. 아, 저는 여기 나와서 1시간이고 네. 2시간이고 떠든 보람은 충분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계속 가는 걸로. 네. 네. 오늘 일단 당뇨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 유쌤께서 최근에 집에 갔다 오시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건강 얘기 하다가 저도 네. 안 그래도 건강을 좀 다루고 싶은데 했는데 마음이 좀 통해서 네. 또 우리 머니모스터 구독자 얘기시도 하시고요. 그럼요. 쌤도 건강도 챙기시면서 당연히 돈도 버는 거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또 버무려서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오늘 당뇨에 대해서 우리 30대도 조심해야 된다. 30대부터 관리하면 50대에 덜 후회하고 네. 70대에 더 건강히 산다. 이야, 좋다. 90대까지 살아있을 수 있다. 아... 좋다. 수면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시죠. 아, 수면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부모님들, 네. 부모님한테 공유를 좀 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공유도 해주세요.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